인천의 도시정체성과 해양문화자원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남구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과 제작을 맡아 화제가 됐던 청소년 연극 다이빙보드 위의 고래가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월 19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서해안의 해양문화연구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한창인 이곳은 인천발전연구원 대강당. 국내 해양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해양문화자원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과 서해안의 해양문화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 역사상 같은 서해안 지역의 해양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발표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서해안 문화에 대한 연구 현황 점검과 추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이번 세미나 자료들을 통해 추후에 인천의 도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초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서해안 지역 해양 문화 연구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인천 남구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진대회에 출품된 개선안은 건축심의 전자화 방안으로 공무원과 건축주 그리고 설계자와 건축 관계자의 업무량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책자 형태로 도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산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호응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건축 심의는 한 건당 약 25부의 책자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낭비되고 또 검토용 책자를 10여 명이 넘는 건축위원회에게 각각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전자함으로써 도서 제작 비용과 심의에 사용되는 재반 비용 그리고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약 102억 원가량의 심의 책자 제작 비용과 850만 매에 달하는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건축 관련 관계자들은 남구의 건축 심의 전자화 방안이 앞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홍삼의 희 하나야 이것도 지금 네? 감독만 김하나예요. 하나는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뭐든지 찍기를 좋아합니다.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의 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야. 하지만 그런 모습에 우린 대수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서 죽여버리고 싶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제 거 맞아요. 고맙다 미영아. 미영아. 선생님이 미영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직 많구나. 오늘 음악 시간 마치고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할까 미영아? 자, 모두들 알다시피 오늘부로 수능이 딱 100일 남았다. 이 남은 100일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봉고등학교 3학년 3반 김하나 양이 같은 반 친구 성혜영 양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영이. 너 그거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너랑 나랑 같이 숙제하면 우리 엄마가 가져와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네가 요새 힘들어 보여가지고. 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볼일 보러 왔으면 볼일이나 볼까.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달 16일부터 일주일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2 인천시민대학 기획작품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에 수강 중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작품들로 그동안 익힌 솜씨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구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중소산업체와 건설 현장 등에서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소각시설의 사업자 폐기물 소각행위와 농가의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입니다. 남구가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침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제정됐으며 내달 1일부터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길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입니다.